머플러가 두 개가 있는데 연기는 엉뚱한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부에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1열, 2열 승차 모두, 천정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 이상 시청할 수 있는 자체 스피커 4제, 오늘의 주제 2022년도 봄이 되면 줄을 서야 되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멋좀 냈습니다. 상부에 하이루프 디자인,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 바디킷, 카니발 마크, 글로벤 마크 붙여 있고요.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늘 비교해달라고 하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오늘도 역시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새 봄이 오면은, 날 풀리면은 줄을 서야 되는 카니발 튜닝 품목이 있는데요. 자, 본 차량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외장 쪽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시고요.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비교 사진 올릴 테니 꼼꼼히 비교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내 쪽도 역시 어떤 작업이 줄을 서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쪽 오픈했습니다. 자, 본 차량 햇빛이 다소 강한데요.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에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순정 시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 도어트립 순정 새들 브라운, 그리고 리무진 시트 없이 순정 시트 사용했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떡하니 유튜브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1열 쪽에 리무진 시트 없어도 대환영을 하고요. 자, 본 차량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니고 나름 실용성 있는 D컷 리얼 카본 핸들, 즉 미끄럽지 않고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고 멋진 드라이빙을 선사할 수 있는 D컷 리얼 카본 핸들을 특별히 장착을 했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오래간만에 보네요. 컬팅 자수가 아닌 이렇게 모노륨 장판 깔려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열 쪽에는 특별히 헌거 없고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려나오는 12.5인치 보조 모니터, 새들 브라운 컬러 보고 있습니다. 늘 설명하지만 새들 브라운은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서는 만날 수가 없고 아트원에서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에는 설명드린 대로 사이드 스텝 발판이 있고요. 사이드 스텝 발판을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평탄화, 그리고 로우 브라운 컬러의 누티크, 즉 요트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새들 브라운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다크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지도 한 번쯤 비교 대상이고요. 이렇게 2열과 통로석으로 이어지고 후석 쪽 쫙 비춰보면 오늘의 주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청결 유지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거의 대부분 하는 요트 바닥, 아트원에서 직접 시공하고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고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열도 역시 순정 시트 유지, 그리고 목쿠션은 필수.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새들 브라운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햇빛,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은 서운합니다. 자, 상부 쪽도 비춰봅니다. 상부 쪽 아트원의 자랑이죠. 정말 정말 멋집니다. 2022년도에도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비교해달라고 늘 강조를 할 건데요. 특히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더불어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사이에 있는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TV를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센터 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예쁘죠. 상당히 예쁜데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 여름철 아주아주 쾌적한 실내를 제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디자인과 기능 모두 비교 대상이라는 거 강조하고요. 측면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 순정 시트, 그리고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
그리고 루프 쪽도 한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측면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고 본 차량 후속 쪽에도 가장 핵심 포인트 작업이 되어 있는데 궁금하시면 따라오시죠. 자, 후속 쪽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에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 등 다르다고들 설명드렸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있고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 이미테이션 그리고 바디킷갓이 장착돼서 나름 멋을 낸 글로벤 하이리무진 뒤쪽에 어떤 모습 담고 있는지도 비춰보겠습니다. 042-855-7759는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오픈을 했고요. 상부 쪽부터 올라갑니다. 상부 쪽은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 상하 작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방을 했을 때에는 전체가 개방이 됩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신 커튼과 개방감 확실히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봅니다.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 모드로 되어 있을 때의 후석 적재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실내 쪽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9인승이지만 어차피 이렇게 6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1열에 2명, 2열에 독립시트 2명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TS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서 2인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명이 승차할 수가 있고 승차할 시에는 측면에 있는 순정 안전벨트를 꼭 이용을 해야만 안전하다고 설명드렸고 성인이 앉아도 충분히 편하게 승차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후속 쪽 다시 비춰보겠습니다. 후속 쪽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의 적재 공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싱킹 공간에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싱킹 아래쪽에도 적재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쨌든 개인 소지품을 비밀리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버를 당기면은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앞으로 당겼을 때 적재 공간 상당히 넓어집니다. 여기에는 골프백, 캠핑 장비 등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본 차량도 역시 전동 침대 시트 장착돼 나가는데 어차피 새봄이 오면은 황제 시트, 전동 침대 시트는 나름 줄을 쓸 것 같습니다.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장착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고요. 등판 이렇게 뒤로 넘깁니다. 아날로그 방식, 즉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등판을 뉘울 수가 있는데 등판을 뉘었을 때는 늘 설명하지만 층이 상당히 많이 집니다. 방석과 그래서 층을 없애주기 위한 버튼이 또 있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방석이 등판과 이렇게 층을 없애면서 일체형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되어야만이 잠자리 아주 개운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늘 설명드리지만 언더서포트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시트가 연장이 되는데 현재 2열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서포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자,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준 후 언더서포트를 펼치면 최대 17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도 테일 게이트가 닫힙니다. 즉 사이드에 있는 팔걸이를 헤드레스트 쪽에 옮겨주면은 최대 1850까지도 완벽한 수평을 이룰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을 수 있다. 즉 주중에는 이렇게 6명이 승차를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주말에는 2명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취침을 할 수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장치는 제외가 됐지만 전기장치 없어도 침낭만 있으면 한겨울에도 충분히 편안하게 야외에서 캠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락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본 차량은 두 가지 목적, 즉 승차 목적과 차박 캠핑 목적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차량, 게다가 상부에 있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있다면은 현재는 시동을 걸은 상태지만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장 2시간, 즉 내장된 2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장 2시간 동안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즐길 수가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모두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명 새 봄이 오면 가장 인기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줄을 쓸 것입니다.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동일한 작업할 수가 있고요. 현재 카니발 생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하이리무진 생산은 더 어렵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보다 빠른 출고로도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디젤 차량이냐 가솔린 차량이냐 이렇게 가릴 것이 없이 빨리 주는 것이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Look so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